공보부가 주최한 제3회 신인예술상 시상식이 6월 8일 국립극장에서 있었습니다. 이날 상을 받은 영예 신인예술인은 모두 117명인데 문학, 미술, 건축, 사진 등 9개 부문을 대표한 10명의 특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. 그런데 서양화 특상에는 박상민의 반향이 탔으며 동양화 수석상은 원문자양의 현학이 차지했습니다. 조각의 수석에는 윤일기의 문제의식, 건축부 특상에는 정동훈 외 두 명의 국립극장이 탔으며 수석에는 고윤 외 한 명의 중앙공보센터가 차지했습니다.